자, 그래서 제후 해설 성취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I have a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s. 오케이. 끝낼게 순서대로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나 끝낼게 순서대로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비밀을. 그 다음.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오케이. 그래,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할 거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오케이. 왜 people minds가 아니고 people's minds지? 그럼 왜 점칫고에서 한 거지? 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Bob has a car. Bob's car is fast. 뭔 소리일까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 이름이니까 밥이라고 그냥 하면 되죠. 뭐. Bob has a car가 무슨 뜻이지? 우리말로. 하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밥이 차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ob's car is fast. 뭔 소리일까요? 이거 점 찍고 했어. 왜 했어요? 이거 전에도 설명해 준적 있어요. 어? 점 찍고 S 하는 게 무슨 의미다? 그럼 Bob's car is fast 뭔 뜻이겠어요? 밥의 fast 뭔 뜻인지 몰라요? 반대말은 이건데요. 무슨 뜻이 읽고 뜻 말해주세요. Slow 뜻은 뭐라고? 그럼 fast 뭔 뜻이겠어? 그러면 읽고 뜻 말해주세요. 빨리빨리 3시간 4시간 할 거예요. Bob's car is fast. 무슨 뜻이에요? 밥의 자동차는 빠르다. 밤에 자동차는 빠르다. 그점 찍고 S 왜 해요? 이거 people's minds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hat do you hav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 사람들의 마음이 누굽니까?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무엇을 너는 읽을 수 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you read? 그렇지. What can you re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제가 해볼까요?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ey.
그래서 우리말로 해주세요. 이제 똑똑한 남자 아이 빌이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다. 계속해. 그가 미소 짓는다. 왜 그의 눈들이 커 그리고 그의 눈들이 커진다. 그의 눈들은 말하고 있다. 말을 한 중이다. 나는 너를 좋아해. 오케이. 그렇죠. 나에게 미가 있으니까 그의 눈이 말하고 있는 중이다. 나에게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왜 is가 왜 있죠? 왜 are가 아니고 is죠? 빌이 신이군. 빌, a smart boy의 뜻이 뭐고? 똑똑한 남자인 빌.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그렇죠. he죠. he랑 어울리는 거 써야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형광펜 칠한 이유는 토크의 뜻은 뭔데? 말을 거르다, 말하다 인데 토킹의 뜻은? 말을 거는 중인. 말 거는 중인 또는? 말을 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 말하는? 중. 말하는 중인은 아까 했고? 말하는 거.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 그러면 하다시에서 시가 바뀌었는데 말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로?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시? 어떤 사람, 말하는 중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니까 뭐가 필요했다? 비동사가 필요했고 he랑 어울리는 is를 갖다 놨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보면 요렇게 누가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누가다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더스.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누군가를 안만 길어봤죠? 한 거죠? 빌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시 중에 그래 더즈고요. 여기에는 그의 눈들이 된다, 크게 된다, 커진다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뭐예요? become. 그러니까 become이 하다시인데 그러니까 하다시 만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렇죠. 하다시 중에 두죠. 네. 여기 두인 이유는 왜 does가 아니고 두예요? 자, 여기 왜 더즈인지 물어봤을 때 어디 쳐다봤어요? 여기 쳐다봤죠? 그쵸? 왜 여기는 하다시 중에 왜 he smile 하면 안 되고 왜 he smiles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 다를 봤더니 그가 미소 짓는다. 여기에 누가 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 중에 두가 아니고 더즈니까 그럼 왜 하다시 중에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서 스마일이 아니고 스마일스 됐냐고 물어보면 얘를 쳐다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그의 눈들이 커진다라는 표현에서 누가다 이게 become의 뜻이 뭐야? 되다.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지. 네. 그럼 왜 does가 아니고 둔지 물어봤어.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becomes 하면 왜 안 되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왜 his eyes becomes big 하면 왜 틀리고 왜 his eyes become big을 해야 되냐고요. 응? 아니 여기에 does인 이유를 내가 물어봤을 때 여쳐다보고 얘기했잖아. 어? he, she,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면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 써야 되잖아. 네. 그럼 이번에 하다시 두라며. 네. 그럼 왜 두가 왜 does가 들어가서 becomes 하면 왜 안 되냐고.
똑같이 여기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잖아. 여기 쳐다보고. 어? His eye야, his eyes야. His eyes. His eyes는 그럼 안만기로 봐서 뭔데? 그래, 대이니까 그것들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커져, 그것들이 커져. 오케이, 자, his는 무슨 뜻이야? 뭐라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서요.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에 he는 뭐 대신 왔다 그랬어? Bill. Bill 대신 왔죠. 그러면 his는 뭐 대신 왔을까요? Bill 대신 왔어요? Bill 눈이야. Bill의 눈이야. 그러면 his는 Bill 대신 왔을까요? 그래. 여기 점 찍고 S 해줘야 되겠죠. 소유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소유, 누구의 라는 뜻으로서 점 찍고 apostrophe S 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s가 오면 왜 안 되죠? 누가 나 묻고 좀 어떻게 돼? 누가 그의 눈이 뭐 해진다? 뭐 하는 중이다? 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네. 뭐 여기에 is가 오면 왜 안 돼요? His eyes가 안 만기려봤자 대이니까.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be 동사인데 누가 말하는 중인지 봤더니 그의 눈들이 말하는 중이고 그의 눈들은 안 만기려봤자 대이니까 대이랑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be의 얘기였고요. be는 미소 지으면서 여기는 end였어. 그리고 눈은 커졌어. 자, 근데 탐은 반대되죠. 어떤 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ove you. 네. 어, 못 빠지지.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주면 끊어 읽기대로 얘기하세요. 귀여운 남자의 톰이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다. 그가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의 눈들은 작아진다. 그의 눈들이 말을 거는 중이다. 얘는 왜 맨날 빼? 말하는 중이다. 나에게. 나에게 말하는 중이다. 나는 너를 싫어. 난 널 좋아하지 않는다.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면 is 써야 되는 거고. 오케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 톰 대신. 톰 스마일즈. 히스는 뭐 대신 왔어? 톰스. 소유를 표현해줘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더즈. 아, 다시 더즈인 이유는 히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이유는 그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커졌지만 여기는 작아졌으니까 여기는 end였는데 여기는 but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네요. 결론.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오케이. 우리말로.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눈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네, 여기에 누가 입술들이 거짓말할 수 있다. 누가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무엇이 있고요. 여기는 can이죠. 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can't.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있으면 안 되겠죠.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그렇죠. lie의 뜻이 거짓말. 눕다, 거짓말.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거짓말하다. 그렇죠. 거짓말하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마침표 찍어줄 수 있는 뜻이 와야 된다 했어. 하다시로 할 수도 있고 비동사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쳤던 거 잠깐 나머지 애들 잠깐 보면요. 오케이, 요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읽어볼까요? What is my secret? 이 뭔 뜻이에요? 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내 비밀이 뭔지 물어봤죠? 그래서 비밀은? I can read people's minds. 그렇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나의 비밀이고 I can lie는? 나는 거짓말 할 수 있다. 이거나 또는 나는 거짓말하면 누울 수 있다겠죠.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것이라도 이게 비밀은 아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know the boy likes me because His eyes become big. 그렇죠. His eyes become. 그러면 우리말로 해주세요. 나는 끊어야겠어요. 순서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 이제? 이건 나오겠죠, 이제. 이거 몰라요, 뭔지. 오케이, 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는.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 오세요. 다음 사람.